이 음반을 냈을 때는 1961년도에는 세계적으로 화제였어요. 그래서 외국의 기자들이 전부 우리나라로 와서 취재를 해가고 그랬거든요. 엄청난 화제였죠. 최초니까. 6살짜리가 대중음악을 음반으로 냈다. 근데 제가 이 음반을 낼 당시는 굉장히 따가운 시선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왔던 점들이 많았어요. 좋게 봐주시지 않으셨어요. 그 당시는 미움을 많이 받았죠. 아니 그때는 대중음악인에 대한 하시, 폄하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했고요. 6살짜리면 지 나이에 맞는 동요를 해야지 무슨 대중가요를 하느냐. 그리고 또 대중예술인들이 어느 집안에서 나오면 큰일 나는 걸로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세월이 흘러서 대한민국 가수로 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을 때는 그야말로 저에게 많은 박수를 주셨기 때문에 그때 어려움은 다 잊었죠. 지금은 한 돌아가신 지 한 3, 4년 되셨지만 네,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제가 가수가 될 수가 없죠. 이제 전라남도 영암에 있는 한국트로트가요센터를 건립을 했잖아요. 교육이 있어야 영원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이 저의 마지막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섭섭하여